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짱징회한테서 권총을 얻어갖고는 싱리팅과 왕다파를 만나게 되었었죠. 형님 그리고 매부 이것만 있으면 이 청다황 그놈을 혼쭐을 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 못하겠으면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까짓거 제가 다른 사람들 알아보면 되죠 뭐. 네? 그러자 이 싱리팅은 눈가를 팽글팽글 돌리면서 생각에 빠지는데요. 이 모든 거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나몰랄라 할 수 있겠나요? 하여 싱리팅은 알았다 까짓거 뭐 서밍 백진즈라고 내 목숨 맞춰서 너랑 함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데요. 이어서 짱조리는 그럼 형부는요 라면서 왕다화를 또 바라보는 거였답니다. 사실 왕다파는 이제껏 주먹싸움도 못 해봤었고 쭉 얻어 터지면서 살아왔었던 나약한 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짱조린이 이제 매부라고도 부르는데 죽어도 난 못하겠소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못 나왔다고 합니다. 싱! 제프건이 후탕다오고 在所不辞라고 그 불구덩이든지 뭐 지옥이든지 이 매부가 함께 할게 라고 했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싱리팅은 청다황 집안과 면목을 아는 사이니까 이 그쪽으로 먼저 가서 상황 파악을 좀 하세요. 그놈 소굴에 대한 지도를 이 상세히 그려주고 보디가드들은 어느 쪽에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지도상으로도 알려주오. 사실 싱리팅은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청다황이 집에 방문하여서 이 이발을 해준 적이 있어서 그 안의 상황에 대하여 너무나도 화나였다고 합니다. 청다황이 집은 큰 마당만 해도 세 개를 갖고 있었으며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집들이 열 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안에 대한 지도가 없고 어느 게 진짜로 청다황이 주로 살고 있는 집인지 모르면 그 습격하기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하여 싱리팅이 그쪽으로 먼저 상황 파악에 들어가 보는데요. 근데 청다황은 하이청시로 일보러 가고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 집안이 거의 모든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떠났고 딱 한 놈만 남아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남은 놈은 바로 헤이숑 즉 검은 곰이라고 불리던 보디가드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놈 하나면 웬만한 보디가드 대6명과 맞먹었으니까 이놈 보고 집을 지키라고 남겨둔 거였죠. 이 진짜로 곰처럼 생긴 놈은 맨날 청다황 집이 가운데 마당에서 이 그늘을 척 쳐놓고 누워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이렇게 새까맣게 닦겠죠. 싱리팅이 이 모든 상황을 짱조린한테 전해주자 놈이 하이청시로 갔단 말이지. 하지만 우리 작전은 변함없이 원래대로 진행될 거요. 자 수고했어 형님의 선물이요. 아 그래 뭐 거기까지 일 갖고 선물을 다 준비하면서 싱리팅은 예서 해 하면서 선물을 받아드는데요. 근데 어라? 이거 뭐니 이거? 네 글쎄 그가 받아든 거는 검은색 천으로 만든 뭐 주머니 같은 건데 이 한가운데 구멍이 세 개 펑 뚫려 있는 거였답니다. 저 아우야 이 선물이라니 고맙긴 한데 이거 근데 어디다 쓰는 거야? 하며 싱리팅은 어디둥절해 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그 검은색 주머니를 받아서 싱리팅이 머리에 대고 확 씌워주는데요. 그러자 그 세 개의 남겨진 구멍은 마침 두 눈과 입만 나오게 하는 거였답니다. 아우야 이거는 날강도들이나 쓰는 게 아니야. 야 이거 무섭다 야. 그러자 짱조리는 그걸 알았으면 내 싱리팅인데 이 납치를 하겠소 라고 뭐 동네방네 소문낼 일이 있어. 잡소리 말고 그냥 쓰시오. 그리고 이거는 나의 매부를 만나게 되면 전해주고 그러면 내일 집합장소에서 우리 다시 보기요. 짱조리는 청다황이 타지로 떠났다고 하니 그의 가족을 납치하여서 놈을 잡아들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약속한 시간이 되자 그 세 명은 청다황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청자와라는 곳에 집합하게 되는데요. 짱조리는 이미 전에 이곳에 봐둔 곳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름이 산이묘라고 부르는 낡은 절이 한 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절은 너무나도 낡아서 이제 뭐 지키는 승려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방치해두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오고 가는 행인들이 그 안에서 똥이나 싸는 곳으로 변하였는데요. 그러자 악취가 나고 이 더러운 곳이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형님 그리고 매부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시오. 어?
그러자 그 둘은 깜짝 놀랐는데, 아우 야, 너 설마 혼자서 쳐들어 가려고 그러니? 그러자 짱조리는 당연하죠. 그쪽에 뭐 보디가드들도 몇 명 안 된다면서요. 저 혼자면 됩니다. 이곳에서 내가 그놈 가족을 납치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오. 짱조리는 그렇게 혼자서 성큼성큼 떠났다고 합니다. 네, 이 짱조리니 담력은 이 정도로 컸다고 하는데요. 이는 짱조리니 처음으로 되는 혼자서 실행하는 작전이잖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놈은 크고 작은 작전들을 혼자서 파헤쳐 나가는 독불 장군이었다고 하는데요. 짱조리는 나중에 일본군 주둔지 사령부에도 혼자서 쳐들어갔었고, 또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6개 국가가 이 연합하여서 운영하는 은행에도 혼자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짱조리는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신이 주위의 사람들이 남들한테 당하는 꼴을 못 보는 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짱조린이 주위의 사람들이라고 신리팅 왕다파 같은 사람들밖에 없지만, 네, 하지만 나중에 이놈이 그릇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다가 나중에 전 중화민족 사람들을 다 품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민족을 괴롭히는 8개 국가들을 그냥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영웅과 보통 사람들이 차이가 바로 이거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커봤자 뭐 가족을 위해 일하고 가족을 위해 싸우지만, 하지만 자신이 나라를 품고 자신이 나라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워 나가는 게 바로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는 다 나중의 얘기고요. 정다황이 집에 도착한 짱조리는 싱리팅이 그려준 지도 덕분에 이미 안에 모든 걸 다 장악했었잖아요. 이어 그는 검은색 천으로 만든 복면 자루를 푹 내리쓰고는 권총을 다시 한번 드르륵 드르륵 하고 체크를 해보는데요. 이어서 이 옆구리에 안정하게 콱 꽂고는 또 날이 시퍼렇게 선 비수 한 자루를 이 오른쪽 다리에 싸맨 천들 사이에 잘 꽂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게 이 담장을 뛰어넘는데요. 때는 이미 깊은 밤이었기에 이 짱조리는 환한 달빛에 의해서 이 더듬더듬 걸어가는데요. 이 싱리팅이 알려준 대로 이 살금살금 다가가자, 어라? 그 정다황이 살고 있는 집에는 촛불이 켜져 있는 거였답니다. 뭐지? 아직도 아니잖아. 짱조린이 그쪽 창문으로 더 다가가자, 네, 그 안에서는 뭔가 짱짱 하고 귓바망이를 후려갈기는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 이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신음소리까지 들려오는데요. 어라, 뭐야, 정다황 이놈이 돌아왔니? 그럼 뭐 더 잘됐네. 짱조리는 먼저 안의 상황을 좀 살피느라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그 창문을 뚫는데요. 네, 그 시기에 평민 백성들한테는 유리창들은 없었고 다들 종이로 이 창문을 막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어 그 종이 창문에다가 구멍을 내고 짱조리는 안으로 들여다보는데요. 근데 헐, 놈은 정다황이 아니라 뭐 검은색 곰 같은 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정다황이 보디가드 대장인 헤이슝이었죠. 헤이슝 이놈은 덩치가 진짜로 곤만했는데 그 밑에 깔리고 있는 건 한 가녀린 여자였다고 합니다. 이 가녀린 여자는 헤이슝이 귓방망이와 가슴을 계속해서 짱짱하고 날리고 있었고, 하지만 헤이슝은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놈들은 독특한 취미가 있는 놈들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 헤이슝이 덩치가 너무 컸던지 아니면 이 미는 힘이 너무나도 강했던지 과당 하고 침대도 무너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침대가 무너져서 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이 헤이슝은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짱조리는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야들아, 됐다, 그만 밀어라 이 짐승 같은 놈아. 응? 이놈 아주 제대로 신이 났네? 그러자 헤이슝은 발떠덕 일어나더니 그 땅바닥에 쿵 하고 대가리를 박는 거였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저는 그렇게도 하기 싫다고 했는데 이 사모님이 무작정 달려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요, 라고 헤이슝은 급기야 울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하참. 그러자 짱조리는 어이가 없었겠죠. 야야, 내는 그냥 강도질하러 온 거다. 쫄지 말고 대가리를 쳐들어봐라. 그제야 헤이슝은 고개를 쳐들고 복면을 한 짱조리는 바라보는데요. 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까마판지드르한 리볼버 권총을 보자 또 쿡 수그리는 거였답니다. 이제 네 말에 의하면 이 여자가 정다황이 부인이겠네? 그러자 헤이슝은 맞습니다,
얘는 이 정다황이 제일 아끼는 부인이지요. 헤, 시키는 거는 뭐든지 다 할 테니 살려만 주십시오, 어르신. 그러자 장조리는 그렇단 말이지. 근데 뭐더라니? 둘 다 언제까지 이렇게 벌거벗고 있을 건데? 빨리빨리 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 검은 덩치, 니놈은 10번 죽어도 마땅할 놈이지만 그래도 운 좋게 내한테 걸렸네. 그래? 내 목숨을 살려주겠는데 말이다. 네가 날 도와서 뭘 좀 해줘야 되겠구네. 너 옷을 입자마자 너희 주인이 청다황한테도 냅다 달려가라. 가서 그의 이 첩을 우리가 납치했으니 혹시라도 살리고 싶다면 요 앞에 쌍이묘라는 절로 찾아오라고 말이다. 물론 백은 천냥을 가지고 말이다. 알았니? 혹시라도 뭐 백은 천냥이 아까워서 그냥 버리겠다. 오케이. 뭐 그래도 되지. 그럼 우리 다음에 찾아왔을 때는 그냥 납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전해줘라. 알았니? 그렇게 짱조리는 정다황이 부인만 납치하고는 싼 이묘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역시 그날따라 다른 보디가드도 없었기에 그냥 식은 주먹기로 그렇게 납치해갈 수 있었답니다. 이어 겨우 풀려난 헤이슝은 곧바로 정다황한테도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을까요?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헤이슝은 곧바로 냅다 도망치기 시작하였으며 그 뒤도 안 돌아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정다황이 첩이 친 동생이 이 곁에서 그 소식을 듣고는 이 하이청시로 불이 나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어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정다황은 식은땀이 좌르르 흐르는데요. 사실 이러한 늙은 살쾡이 같은 놈들은 자기보다 더 악랄한 날강도들을 그렇게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은 천냥은 이놈한테는 큰 숫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여 이러한 놈들을 잘못 건드리기보다는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게 된 거였죠. 정다황은 하인들과 함께 이 마차에다가 백은 천냥을 싣고 떠나게 되었었는데 그 백은 천냥이면 지금으로 치면 62근이거든요. 이 크기 한 상자 정도는 되겠죠. 그렇게 달크랑 달크랑 거리면서 이 마차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땅 하는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뭐지? 그쪽으로 바라보자. 이 세 명이 시꺼먼 복면을 한 놈들이 처음 나오는 거였었는데요. 바로 그 놈들인가? 저 어르신들, 저희 여기 백은 천냥을 가져왔습니다요. 그러면 저희 마누라는 어디 있습니까요? 뭐? 그러자 이 앞에 날강도 놈은 하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요. 此山是我开，此树是我栽，要想从此过。 留下 말루财. 그 뜻은 이 산길은 내가 닦은 것이고 이 나무들은 다 내가 심은 것이다. 여기를 지나고 싶으면 길새를 내놓아라 이거였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마누라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강도다 이거였죠. 그러자 제대로 겁먹은 정다황은 그대로 수그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자신이 마누라는 못 구했잖아요. 또 백은 천냥을 준비하여서 이 마차에 싣고는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길은 못 가고 다른 오솔길로 뱅뱅 돌면서 겨우 약속 장소인 싸이묘라는 절에 도착하는데요. 이어서 그들 앞에 쫙 나타난 건 또 세 명이 시꺼먼 복면을 한 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라? 이놈들은 아까 길에서 날강도를 하던 그 놈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강도놈들도 짱조림 패거리였었는데 그렇게 더블로 받아낸 거였죠. 이제야 정다황은 그 사실을 알아냈지만 하지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백은 천냥을 그냥 그렇게 순순히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짱조리는 이렇게 놈한테 당한 430냥이 4배나 되는 2천냥을 떡하니 강도질해왔다는 거였답니다. 이어서 싱리팅과 왕다파한테 그들이 낸 돈이 4배씩 다 돌려주는데요. 그러자 그 두 명도 너무나도 좋아서 이 춤까지 덩실덩실 췄다고 합니다. 자신이 전 재산을 바친 줄로 알았는데 그게 다시 4배로 돌아오다니요. 그러면 이 정다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놈은 이제 한번 털렸으니 또 다른 날강도며 마적된 놈들이 들러붙을까봐 멀리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번 일은 짱조린이 편안한 완승으로 끝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재산도 갑자기 4배로 불려지자 이 짱조린은 당분간 편안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짱조리는 이제 술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날도 이 알딸딸하게 한잔 되어갖고는 시내에서 활개 치며 다녔었는데요. 근데 어라? 저쪽에 이 사람들이 한 무리 모여서 뭔 구경을 하는 거였답니다. 뭐지? 저 정도로 모여서 구경하는 거면 무조건 불구경이 아니면 쌈구경이겠지? 짱조리는 이 술김에 그 사람들 속을 삐짓고 들어가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던 건 싸움 구경도 아니었고 불 구경도 아니었으며 이 한 큰 종이에다가 적어놓은 공지였다고 합니다. 위에는 이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는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이지? 사실 짱조리는 그때까지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어? 짱조리는 이 곁에 한 노인을 보고 묻는데요. 네, 이 노인은 이 공문을 보면서 눈물까지 막 닦으면서 집중해서 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이고 젊은이, 이제 우리한테 큰 재난이 닥쳤어. 전쟁이 일어났다오. 전쟁이. 글쎄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다오. 아이고 군대 간 나의 아들놈은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에? 그 소리를 듣자 짱조리는 이 발끈해서 큰 소리를 치는데요. 바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짱조리는 또다시 생사를 오가게 된 거랍니다. 그러면 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